열이 나는 거예요. 막 식은땀도 나고 특히 잘 때. 어느 날 또 좋아.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우울하고 no. 막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 다음 날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겠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산뜻의 의사 원영석입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진실, 그 오해와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리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아, 이제 폐경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 자궁 드러내신 분들이 조금 더 폐경이 좀 빨리 옵니다. 그 자궁으로 가는 이제 혈액량이 이제 자궁이 없어지면서 감소하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난소로 가는 혈액량도 같이 줄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난소의 기능이 좀 더 빨리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는요, 우리가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굴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겠죠. 3, 4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노화가 진행이 돼요. 어떤 노화냐? 비뇨기 계통이 위축이 와요. 그쪽이 위축이 오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방광염도 잘 걸릴 수 있고요. 요실금이 심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요실금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뼈에 노화가 옵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 있죠. 네,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고 치매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야 될 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뇨생식기의 노화, 피부의 노화, 그 다음에 뼈의 노화, 이 세 가지가 폐경 이후에 가장 신경 쓰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들이다. 이게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꾸준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뇨생식기 위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제 호르몬제 드시면은 조금 그 예방은 되는데,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그 다음에 그 피부를 재생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들을 발라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제품이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성교통도 많이 해결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성교통이 있고 여러 가지 외음부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제만 드시지 마시고 이런 연고도 크림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선입관 때문에. 그냥 호르몬제 하면은 무조건 유방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그 폐경학회에서 나온 논문인데, 호르몬제 드신 분들이 오히려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더 줄었다. 그리고 오히려 대장암 있죠. 그리고 위암. 이런 것들의 발생률을 더 줄여줘요. 그리고 더 길게는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을 드시러 병원에 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검진 더 열심히 하십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병원도 잘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약이잖아요. 약을 매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괜찮은지, 그리고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그걸 꼭 봐야 되고,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없는지 그 초음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유방암 검사 해야죠. 초음파를 통해서 혹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해서, 만약에 혹이 있다면은 이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죠. 무조건 혹이 있다고 호르몬제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양성 혹인 경우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논문들을 이렇게 다 리뷰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는데, 다만 아주 오랜 기간 호르몬제를 먹었더니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난소에 혹이 생겼다,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1,000명 중 한 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자궁 난소 초음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그 살이 찌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폐경이 되면 말이죠,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요. 기초대사량이 또 떨어지면 똑같이 먹어도 이제 그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이살 먹는다고도 얘기하고 폐경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거지. 마침 폐경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호르몬제를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호르몬제 먹고 나서부터 살이 쪘다고. 그리고 또 흔한 부작용으로 유방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젖꼭지가 아프다, 뭐 유방이 전체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처음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호르몬 약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바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기름진 음식 있죠. 그 동물성 지방이 많은 거. 식물성 지방은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뭐 삼겹살에 붙어있는 고기에 붙어있는 그런 기름 덩어리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포화지방산인데 이런 포화지방산들이 유방암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기에 있는 기름들 이런 걸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 치계는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갱년기에 뭐 칡즙이 좋아해가지고 막 칡즙을 막 그냥 아예 막 사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출혈의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칡즙까지 먹으면은 되게 그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칡즙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약국에서 파는 그 갱년기 치료제,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 승마 추출액이에요. 승마라는 그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처음에 홍조증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지, 거기에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뇨 생식기 위축이 오고, 또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뼈가 노화가 빨리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그런 거를 그냥 여성 호르몬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을 넣어가지고 파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먹는 호르몬제보다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비용은 또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비싸요. 어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유방암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지만은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승마 추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유방암 경력도 없고 뭐 부작용도 없는 그런 분들, 특별한 병력이 없는 분들은 비싼 돈 내서 그런 약들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처방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막 한 달치 약간 물어보시는데 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꼭 호르몬제 복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북미 폐경기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학회에서는 폐경이 된 직후부터 호르몬제를 권해요. 나 호르몬제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 이런 분들 보시면 적어도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다, 아직은. 그러면은 호르몬제를 시작할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미 폐경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호르몬제 먹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행히도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외국의 여성들에 비교해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인 환자들도 많지 않고요. 논문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에서도 이런 아까 혈관 운동 증상 있죠? 막 얼굴 홍조, 식은땀 나고 이런 환자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42%나 돼요. 그리고 평균 7년 이상 지속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고 그리고 또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합니다. 조기 폐경된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40세 이전에. 이런 분들은 평균 이제 폐경이 되는 나이가 50세 전후인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호르몬제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물론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폐경이 되는 나이까지는 호르몬제를 꾸준히 드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진단을 해서 계속 약을 먹을 것인지 판단한 후에 약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